선물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고수들이 전하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수산물 이야기. 지식토크쇼 수산물 톡톡입니다. 뭐, 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알아두면 쓸데있는. 그렇죠. 알쓸신잡 따라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나누고 상조상조해야 저희 방송의 질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성공대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나눠보는 수산물 톡톡.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 그리고 한의사 한동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류 칼럼니스트라고 하면요,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대한민국 1호시죠. 예, 어류가 생선이잖아요. 그걸 조금 어렵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수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물과 어류, 생선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생선에 대한 상식을 전달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쩐지 이 수산물 전도사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화 선생님은요, 마술 하시는 한의사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마술사, 한의사 중에 어떤 타이틀 더 좋아하세요? 당연히 한의사죠. 한의사인데 제가 이제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 마술로. 네. 근데 그 인연으로 지금도 환자분들한테 마술을 보여주고 있죠. 혹시 지폐 있으세요? 지폐요? 잠시만요. 네, 지폐 있으면. 지폐를 같이 있어요. 지폐가 있네요. 또.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이거를 길쭉하게 접어서 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세로 아시죠? 이렇게 접으면 될까요? 쭉 접어서 저 접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계셔서 참 어려운데. 네. 보세요. 지금 오늘 프로그램이 이 지폐처럼 네. 가볍게 세상을 훨훨 날아서 퍼질 수 있도록 네. 후회해보세요. 이거 진짠가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리액션 아니 방송도 없는데 지금 아 리액션이 없어요. 왜. 아니 저는 그 투명한 실인가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진행을 하시죠. 아 네 너무 진짜 이 두 분 끼와 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분과 함께 이 수산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또 오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지식 토크쇼 수산물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산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제가 정말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 수산물 좋아하시죠? 없어서 못 먹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장어탕, 그다음에 바다 그러니까 상어탕. 상어탕요? 조기를 탕으로도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즐겨 먹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또 좋아하니까 온 가족이 또 수산물들 좋아하게 됩니다. 약간 보양식 위주로 드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도 한의사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어탕 이렇게 집에서 해먹고. 저는 부모님이 부산 분이시라서 네. 좀 이렇게 수산물에 대해서는 꺼리낌 없이 먹어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좀 도저히도 좀 앓고 있고 어린 딸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되게 슬퍼서 붉은 육류보다는 수산물하고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조사를 봤더니 한국인들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섭취량을 봤더니 1인당 58.4kg입니다. 뭐 60kg에 가까운 그런 무게인데 엄청난 양 아닌가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당연히 수산물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이제 뭐 양식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또 어류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업에서는 출하량, 어업은 이제 어획량이 이제 일부 품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먹자. 이런 건강 이런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는데요.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또 이제 주부님들도 많이 챙겨보시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지만 육류는 가축류는 약간 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그런데 생선류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건강하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육류보다는 가축류보다는 어류를 많이 특히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라 하라는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트렌드가
정말 확실하게 고착이 돼 있죠. 그것도 이제 일조를 할 수 있고 또 한국만큼 다양하게 이제 수산물을 조리법을 달리해서 섭취하는 나라도 없어요. 뭐 저는 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찜으로도 먹을 수 있고 탕으로도 먹을 수 있고 탕도 매운탕도 있고 지리도 있고 또 지금 수산물을 싱싱한 걸 구했는데 나중에 먹고 싶으면 보관해놔요. 그래서 뭐 보리굴비. 몇 년을 묵혀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캐나다만 봐도 뭐 이렇게 소비하는 어류가 거의 연어예요. 연어. 각각 연어는 거의 이렇게 랍스터뿐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수산물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산물의 소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수산물 소비 증가에 해조류가 한몫을 했다. 김, 미역, 다시마 이랬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방송의 영향일 수 있어요. 이제 해조류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거의 없고 네. 긍정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드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극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쪽은 이제 해조류를 바다의 채소로 인식을 하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바다의 잡초? 근데 그 비근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에 잡혀 있는 미군 포로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쟁이 끝나고 생존자들의 진술이 나왔어요. 일본 군들이 우리를 가혹행위를 했다. 뭐냐? 검은 종이를 먹였다. 김입니다, 김. 김을 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김은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였는데 미군들은 처음 접해본 거죠. 이거 이런 걸 냄새난 이런 것들 어떻게 먹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일본과 비슷하게 동의보감에도 뭐 김, 미역, 파래, 청각 등이 있어요. 또 명나라 때 나온 본초강목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해조류들이 효능들이 있습니다. 효능들. 그래서 식품으로도 음식으로도 먹었지만 몸이 아플 때는 일부러 찾아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을 정도로 건강식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조류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김장철에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렸을 때 청각이라는 거를 많이 넣어서 담궜거든요. 이제 경상남도식이죠. 해초를 넣어서 김장을 담근다. 예, 그리고 뭐 볼락이라든지 뭐 그런 생선을 넣고 담근다. 이것도 서울 사람들한테 생소하거든요. 주부 아니죠, 주부? 아, 네, 주부입니다. 청각 아세운 대답을 못하죠. 모르시나 봐. 조금 알아요. 아니, 지금 이 프로그램 MC님이 지금 청각을 네. 모르시면. 저 우리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일반적인 해조류는 아닌데 네. 그림 뭐 우리 뭐 김이랑 미역, 다시마가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이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극동아시아 지역인데 김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였잖아요. 네. 예, 제일 가장 많이 먹고 뭐 일본도 김을 생산을 하지만 김 하나만큼은 우리나라가 참. 예, 저도 일본에서 김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해조류가 특별히 또 맛이 있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안 먹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네. 김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어학연수 가는 친구들, 학생들이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홈스테이 지역,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서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뭐냐? 1등 한국 김입니다. 네, 저는 외국 친구들이 김 사달라고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 김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굉장한 아이템인가 되죠. 네. 해조류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보니까 좀 큰 수산물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팩트와 루머가 있기 마련. 요즘 한창 팩트체크가 유행인데요. 우리도 이 수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썰과 이야기들 팩트체크 해보는 코너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팩트체크, 니들이 수산물을 알아라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산물의 가격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 뭐 터의 쭈꾸미나 꽃게, 해마다 어획량 감소가 되고 있다고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또 동해 문어, 대게, 이렇게 어획량에 따라서 그 해 시세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근데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건 이제 물가가 또 전반적으로 올라서 얘기도 하지만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어획량이요. 하지만은 그런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가 주로 일상적으로 먹는 수산물은
뭐 회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양식이 많잖아요. 출하량이 일정하여 그러니까 가격도 안정적이고요. 보통의 서민들이라면 횟집이나 수산시장에서 모둠회 같은 거 시켜 먹잖아요. 이게 저는 특별히 소고기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소고기를 예를 들자면 뭐 맞아요. 소고기도 정말 비싸잖아요. 또 나가서 좀 제대로 된 걸 먹으려면 둘이서 먹어도 벌써 한 1, 20만 원 각오를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수산물도 그런 품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주도 다금말이라든지 참다랑어 코스를 먹는다든지 흑산도 참오거를 먹는다. 이렇게 좀 고급 그런 수산물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육류도 육류 나름이고 수산물도 수산물 나름이다. 수산물에서 특별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김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회식하면 삼겹살 주로 먹잖아요. 네, 삼겹살 말고 뭐 회나 수산물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동화 선생님 어떠세요? 실제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범위가 넓지만 자기의 경제적인 측면에 맞는 그런 수산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말하기에는 모든 식품들이 다 똑같아요. 아까 소고기 말씀하셨는데 뭐 돼지고기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 맞게 또 이렇게 싱싱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괜찮죠. 고깃집 가면 냄새 배잖아요. 맞아요. 수산물 그런 게 깔끔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수산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팩트체크 두 번째 넘어가 보죠. 이 수산물의 맛에 대한 건데요. 두 분은 뭐 의심의 여지 없으시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그래요. 그 이제 간혹 보면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 중에 맛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먹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굴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굴을 먹였거든요. 굴국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굴국을 딱 끓이면 굴만 집어먹어요. 엄마 굴 더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들을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굴에 또 아연이 많잖아요. 환자분이 오면 어머니가 이제 어린 아이를 데려오면 굴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굴을 많이 먹여서 그러면 어머니가 못 먹여요 도저히. 그 냄새도 싫어하고 기겁을 한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먹여가서 그래, 안 먹여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굴을 좀 다져서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소량을 좀 넣어봐라. 그러면 혀에서도 못 느끼고 뇌에서도 못 느끼지만 용량을 서서히 늘리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면서 엄마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뭐야? 네가 먹었던 게 이거였어. 진짜야? 그때는 먹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꼭 이 방법 쓰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이나 당근을 못 먹는 경우도 같이 다져서 해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MSG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합성 조미료. 네. 근데 합성 조미료를 원래 만드는 재료가 천연 원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MSG가 모노소듐 글루타민산인데 글루타민산, 또 뭐 구아닐산, 이노신산 그것들이 다 천연 재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마에서는 글루탐산을 추출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일본에서 많이 쓰는 가츠오부스나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국물 내다 쓰는 멸치 그게 이노신산이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는 해산물을 못 먹어 하는 분들이 또 그런 맛들은 좋아하거든요.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을 위해서 찾아 먹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노력을 좀 안 하시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나 수산물은 먹어볼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시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아까 작가님도 그러셨죠. 수산물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재료마다 식감과 맛이 있어요. 광어나 우럭만 해도 살은 되게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는데 그 지느러미의 그 고소함. 우리 아들하고 이제 회를 먹으면 우리 아들이 절딱 봐요. 아빠 나 지느러미 먹어도 돼? 아빠 건데. 지금 이제 자기 주는 거죠. 또 이렇게 멍게 같은 경우는 약간 시큼하면서 상큼하면서도 이렇게 뭉클거리면서도 그런 독특한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해삼은 딱딱하면서도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뭔가 표현하지 못한 자꾸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딱지는 정말 고소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식가들 중에는 수산물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육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조금 퍽퍽하거나 뭐 수입산이거나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구우면은 이게 다 맛있거든요. 어지간해서는. 근데 수산물은 아무래도 그 신선도 비린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린내를 또 사람마다 또 이렇게 감내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 비린내는 바다향이야. 비린내 너무 사랑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왕 수산물을 먹겠다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품질, 예, 최고의 신선한 것으로 처음에 접하시는 게 그 기억이 오래 간다. 맛있는 첫 해산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네요. 이 수산시장 이용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 아까 전에 팁 궁금했어요. 아, 그 팁을 듣고 왔어야 되는데. 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광어는 이거 팁이네요, 정말. 속초나 강릉에 여행 갔었다. 그러면은 시장에 직접 가가지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최고예요,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